팀과 MVP팀의 경기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다소 일방적인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SKT팀이 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 멋진 걸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모두들 메리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오늘의 MVP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고인규 해설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고인규 리포터입니다. 뒤에 워낙 오늘의 MVP 만나보시기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훤칠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제 옆에 연예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샷이 잡혔을 때 약간 그림이 엉성해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MVP T1의 승리를 이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엑소야, 이신영이야 라는 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테란 이시영입니다. 네. 자, 이적 후에 이제 프로리그 첫 경기에서 이시영 선수가 깔끔하게 또 승리를 거두었어요. 제가 뭐 다른 연예인 언급해서 불편하신 거 아니죠? 네, 괜찮아요. 괜찮죠? 이제 적응됐잖아요. 네. 스타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이제 이시영 선수의 별명을 아실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최재성 선수와의 경기였는데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경기였거든요.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최재성 선수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셨나요? 예선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스타일을 알고 있긴 했는데, 오늘 좀 예상하지 못한 경기 흐름이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인터뷰도 굉장히 잘하네요. 그러면 게임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벤시가 지뢰에 터지고 엇박자로 찍은 두 번째 벤시인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견제를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벤시가 터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냥 해병 하나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실수로 흘린 줄 알고 그냥 좋아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져서 그런 상황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 수도 있겠다. 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꾸준히 이제 벤시 견제가 들어가주면서, 최재성 선수가 프로게이머 경력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방송 무대 이런 것들 이신영 선수의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추가적인 벤시 견제가 들어갔었는데, 뭔가 이때 상대방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네, 연습 때도 되게 벤시로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오늘도 좀 많이 상대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느껴졌어요, 당황하게? 네. 이게 바로 나의 이신영의 힘이지, 뭐 그런 것들 느껴졌어요? 네, 조금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네, 두 번째 장면인데, 여기서 한번 본진 드랍이 간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돌아와서 확실하게 이제 최재성 선수의 병력을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이 이제 이전 장면 한번 대규모 둠드랍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최재성 선수의 병력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힐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본인도 스캔을 써봤을 때 어땠나요 그때는? 상대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피해는 못 준 것 같아요. 큰 피해를 못 입혔고, 이제 상대방의 모든 공격들을 다 수비를 확실하게 해내고 경기를 이제 가져가는 이시영 선수의 모습인데, 이시영 선수가 이제 T1에 이적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GSL도 우승을 하고, 뭔가 과거에 진짜 T1 초창기 때 알죠? T1 테란의 어떤 명가. 네. 알고 있었죠? 네. STX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토스가 자리매김을 하고 테란은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뭔가 이신영이 오면서 이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과거의 그런 영광들을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테란으로서? 물론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SK의 테란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고, 저 이외에도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 테란이 가장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본인 말고도 이제 조중혁 선수를 좀 기대해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네요. 중혁이도 잘하고 또 네. 지성이도 잘하고 또 엄지훈이라고 연습. 엄지훈 짱. 네. 아이디가 엄지훈 짱이죠. 아니요, 다이너마이트인데. 예전에 엄지훈 짱 썼었어요. 레더에서. 네. 내가 봤어. 전 모르겠어요. 아, 잘 몰라요? 네. 네, 제가 레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눈망울이 빠져들 것 같아요. 이게 이시영 선수 눈이 굉장히 예쁘네요. 몰랐는데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요. 아, 몰라요? 오늘 네. 가서 거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승리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승리를 오늘 MVP였던 이시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고인규 해설위원.
아마 전 세계 은하계에서 스타크래프트 2 인터뷰는 가장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점점 예능인으로 또 거듭이 나면서 탈방 미인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해설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그렇죠. 네. 아, 참 이 마치 SK텔레콤 T1은 테란의 명가였는데 아느냐? 네. 나도 있었다.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한 뭔가 깔아두는 듯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깨알 같은 그런 또 본인의 어떤 지식 자랑. 그렇죠. 또 곁들여졌죠. 막 그 이신영 선수가 몰랐다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네. 이런 걸 어필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신영 선수가 이제 해외팀에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많이 못 봤었는데 그렇죠. 자, 이거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시죠. 진해어 그리닉스 대 SK텔레콤 T1 3대0 네. 3대0 승리 팀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지금 현재의 결승전이죠. 그렇죠. 네, 1등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이 지금 3대0, 3대0 플러스 3이거든요. 네, 이 두 팀 간의 대결을 통해서 또 단독 1위가 결정이 되겠네요. 반면에 MVP 대 KT 로스터 3대0, 3대0 진 팀들의 맞대결 여기서 지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32강 챌린지 스타리그가 있습니다. 조병세 대 고병재 팀킬인데 팀킬 아닌 팀킬 같은 너. 그러네요. 이름도 살짝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양 선수가 이제 고병재 선수가 과거 CJ 엔투스에서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패태전의 조병세 그런 것들을 고병재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대엽 대 이신영 기대됩니다. 통신사 더비예요. 네, 오늘 김대엽 선수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김대엽 선수의 팬분들은 이 경기 되게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지은 선수도 예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어제 이 무사백 동준 대박이었죠. 확실했습니다. 그 경기를 뒤집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경기가 네. 내일 역시 고인규 해설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무려 15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인기에서 네. 위해서라도. 저도요. 오늘 경기가 빨리 끝났으니까 내일은 15경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4개월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고 결국 프로리그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도 정말 멋진 경기들로 풍성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선수들 이제 돌아온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해주면서 네. 볼거리가 많았던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뭐 전체적으로 뭐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팀들이 또 손쉽게도 승리를 따내면서 네. 확실히 최근에 어떤 B시즌의 영입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첫 주였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리그에서 특히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절대 강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멋진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분발한 그런 팀들 간의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5 1주차 경기 개막전을 포함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말씀에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